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에 이웃한 우리로서는 중국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변화가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좀더 자유로운 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억압적인 국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파원들이 전하는 중국발 뉴스는 현재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데 좋은 정보입니다. 더 자유로운 국가로의 길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그런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콩 소식입니다. 박수진 조선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은 8월 2일 날 홍콩 정부가 꼭 그렇게 인색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홍콩 정부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홍콩 국가보안법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한 야당 인사 6명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경우는 지난 6월 30일 날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외 체류 인사에 대해서 적용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슨 로 27세입니다. 대모시스토당 전 주석 등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상 국가 분열 선동 및 외세 결정 등의 혐의로 지명수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또 네덜란드계 체류 중인 홍콩 독립연맹 대표인 웨이찬 30세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콩 민주위원회 사무엘 추 그리고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출신으로 영국으로 망명한 사이먼 청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박수진 특파원은 홍콩 최고 명문대인 홍콩대가 1990년 이래로 이 대학 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쳐온 베니타이 교수 56세입니다. 7월 28일 날 해임했다는 소식을 또 전합니다. 이 교수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홍콩대는 해임 이유에 대해서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홍콩 야권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한달 만에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홍콩 보안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학문, 출판, 언론 등각 분야에서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의 소식입니다. 강동균 베이징 특파원은 7월 30일 날 거꾸로 가는 중국 국유기업 계획에 대한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거꾸로 국유화가 더 가열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7월 달에 대형 민간 투자회사 밍텐그룹이 소유한 주요 금융계열의 경영권을 전격적으로 박탈했습니다. 보험, 증권, 신탁업종의 밍텐그룹 9개 금융회사 경영권은 조만간 국유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치입니다. 그냥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하시라도 박탈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해당 회사 대부분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이들 회사의 자산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이들 회사가 실제 소유주의 지분 정보를 은폐하는 등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사실상은 중국 정부의 밑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샤오젠하 밍텐그룹 회장이 뇌물 제공과 불법 대출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장을 맡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는 지난 6월 말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의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중국 제조 2025 폐기와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보고조금 지불을 정면으로 중국 당국이 거부했음을 뜻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이 후퇴하면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 사이에는 아주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진민퇴 공포에 휩쓸린 셈입니다. 여기서 국진민퇴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의 전면에 재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올해만 들어서서
46개 민간기업의 최대 주주가 국유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유화된 민간기업 수는 50개에 달합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중국의 전부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단편적인 기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두 가지 기사에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그런 의문문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중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확장과 또 그리고 민영화의 확장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